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광복 60년 새로운 시작을 내걸고 하는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예, 제가 하여튼 광복에는 좀 의미심장한 것이 내포되어져 있다. 제가 시종 일관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광복이라는 화두는 굉장히 중요하고 멋있는 화두인데 그러나 뜻밖에도 광복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 담론은 거의 없습니다. 참 중요한 현상인데도 그냥 거의 없는 거예요. 요즘 뭐 진보, 보수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제 생각에는 오늘의 이 시점에서 광복 60년이 되는 또 민주화 과정의 오늘의 한국 사회 현실에서 도대체 광복이라고 하는 건 뭐냐?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광복을 할 거냐라고 하는 정말 우리의 좀 피부에 와 닿는 이런 좋은 소재를 가지고 우리 역사도 다시 보면서 오늘의 현실도 다시 보면서 좋은 논의가 일어날 법도 한데 하여튼 굉장히 뜻밖에도 매년 광복절이 돌아가고 광복절 행사를 하고 그렇지만 광복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텅 비어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미력이나마 그 빈터의 한 부분을 조금 이렇게 좀 채워볼까 해서 이번에 강의를 하게 되는데 하여튼 결론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은 뭐라고 그럴까 진보와 보수를 넘어서 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제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건 이런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어찌됐든 민주주의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발전을 해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이 민주주의를 정말 내실 있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권익과 복지, 우리의 삶의 질 이런 것을 신장시키는 방향으로 민주주의가 작동되기 위해서라면 이제는 정말 좀 새로운 사상, 새로운 철학, 새로운 리더십이 절실히 필요한 때가 되었다. 광복 60년은 그 새로운 어떤 쇄신을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그것이 지향해야지 될 하나의 큰 길을 너무 그 소비적인 이념 논쟁이 아니고 좀 더 생산적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의 고귀한 문화적인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민본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자.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민주주의 시대에 정말 알차게 발전시켜 가야지 될 우리의 역사와 얼이 살아있는 민주주의의 이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물론 정치 지도자들이 중요한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치 지도자들을 위한 게임으로 끝난다고 하면은 그것은 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민주주의가 올바르고 보다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민주주의를 통해서 결국 평범한 시민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많은 국민들이 보다 더 많은 편익과 권익과 복지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체제가 될 것이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신봉하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그 내실이 뭐겠습니까? 그 내실이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국민으로 돌아가야지 되고 민본주의로 돌아가서 좀 철저하게 좀 맞는 좀 실익이 있는 어떤 그런 토론과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좀 결론을 맺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우리 현실이 어떤가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좀 이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학자이기 때문에 많은 그 사회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를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은 자신의 어떤 직관에 의해서 또는 자신의 어떤 체험에 의해서 이야기를 하지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는 하지만 또 학자가 되는 사람은 아무래도 설사 내가 이렇게 확신한다 하더라도 사실이 어떤 것인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고 자료를 검토해 보면서 추세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걸로 보아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많다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검증을 하고 노력을 하는 거 이게 결국 학자가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럴 때 이제 이런 조사를 이렇게 해보면은 제가 두 번째인가 강의에서 얘기했지만 우리 사회가 상당히 팽팽한 긴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흥미있는 자료입니다. 우선 이 진보와 보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분포되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걸 조사해 보면은요,
한 가운데 이 중도에 속해져 있는 사람이 좁은 의미의 엄격한 의미의 중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한 25% 정도, 아마 25%에서 30% 정도가 그리 속하는 것 같아요. 이 자료를 보면은 25.7%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보수적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 30여 프로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좀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조금 더 많습니다. 예. 예, 이게 2002년 12월 자료인데 그 뒤에 우리나라 언론사들 여러 학술단체에서 비슷한 조사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거의 비슷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이걸 조사하느냐 하면은 뭐 어떤 사람이 진보적이냐 보수적이냐를 평가하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가지고 이런 쟁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런 쟁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어야지 되겠지만 그건 아주 상당히 정밀한 분석에서는 필요한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아주 단순하지만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스스로를 생각할 때 과연 어느 정도 진보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보수적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럼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물론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진보가 옳은 진보인지 보수가 옳은 보수인지는 알 수 없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테니까. 그러나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좀 진보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예컨대 1점에서부터 9점을 줬을 때 9점으로 가면 완전히 진보다고 생각하면은요 한번 6점을 준다거나 7점을 준다거나 자기한테 그럴 수 있겠죠. 나는 정말 진보 그 자체다 라고 한 사람은 9점을 매기겠죠 자기한테. 나는 정말 보수다. 나는 정말 보수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은 1점이 제일 보수 테니까 거기다가 표를 걸 거고 중간 정도에 오면은 이제 5점을 기준으로 해서 4에다가 놓는 사람은 아 중간은 중간인데 그래도 나는 약간 보수라고 생각한다 이런 사람이 4에다 놓을 거고요. 6에다 놓는 사람은 나는 중간인데 그저 조금 진보 쪽으로 간다고 스스로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할 때 6에다 놓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관적으로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참 좋은 방법 같아요. 그렇게 해서 딱 놓고 보면은 이게 완전히 정상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정상 분포니까 거의 균등하게 배포되고 중간이 가장 높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이건 우리나라에서 극히 최근의 현상입니다. 대개 진보와 보수를 놓고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보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이 진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한때는 대단히 위험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스스로 생각한다 하더라도 위험하거든요. 너 진보주의자야? 너 혹시 좌파 아니야? 아니 뭐 너 빨갱이 아니야? 뭐 이렇게 나오면은 그 다음에 아주 어려워지는 게 우리 현실이었기 때문에 속마음이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것이 또 우리 현실이었어요. 근데 요새는 이제 상황이 바꿔져서 비교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유롭게 얘기하는 부분이고 좌파냐 우파냐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도 터부가 있습니다. 자유스럽잖아요. 좌파를 선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우리 풍토에서. 그러나 보수냐 진보냐라고 하는 면에 대해서는 상당히 개방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요. 그래서 이제 이게 평형을 지금 현재 이루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와 함께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변수가 뭐냐면은 세계주의냐 민족주의냐라고 하는 변수예요. 당신이 스스로 생각할 때 모든 일을 판단할 때 나는 좀 더 보편적인 세계적인 그런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본다고 하면은 자기는 그렇죠? 세계주의적인 향으로 갈 거고요. 나 뭐야? 쓸데없는 소리 말아. 그래도 우리 민족이 최고야. 지금 북한은 우리끼리 아닙니까? 이건 아주 극단적인 민족주의자들이 많아요. 거기에는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은 이제 민족을 우선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물었을 때 혹자는 조금 더 세계주의로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혹자는 좀 진보 이렇게 민족주의로 가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물어보니까 이것도 아주 극히 아주 전형적인 정상 곡선이 나옵니다. 이 분포를 보면은 우회가 빼쭉 서가지고 그야말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딱 정상 분포가 되고 있어요. 그것도 상당히 흥미있는 현상입니다. 제가 봐서는요.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우리 민족은 하여튼 굉장히 그 민족적인 성향이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예. 일제 식민지 지배를 받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남북 분단에 있었었죠. 그리고 뭔가 우리는 약소국가 아닙니까, 이게. 자존심은 또 얼마나 강합니까, 우리가.
예? 우리도 강하지만 북한 사람들도 자존심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거든, 이게. 우리가 정말 그걸 여러 가지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존심은 강한데 이런 뜻대로 안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상당히 그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강했고, 특히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우리 민족을 바라볼 때 한국 사람은 굉장히 민족주의자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을 이렇게 배타적으로 본다. 아마 이런 경향이 대단히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조사를 해보면은 상당한 정도 이제 세계주의적인 경향이 들어와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보다 더 이렇게 세계주의적으로 보는 사람과 좀 더 민족적인 위주로 이렇게 보는 사람이 평형을 이루는 아주 그 상당히 멋있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제가 그렇게 봅니다. 그것도 그 자체로 제가 볼 때 아주 흥미로운 현상이에요. 근데요, 정말 더 흥미로운 현상은 이런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이제 그 비교, 교차를 시켜보면 돼요. 이렇게. 하나는 당신은 진보적입니까? 보수적입니까? 하고 묻는 그 응답이 있고요. 당신은 좀 더 세계적인 가치를 따릅니까? 아니면 민족적인 가치를 따릅니까? 하는 응답이 두 가지 응답이 있는데, 그 응답을 이렇게 같이 교차시켜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아주 흥미있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슬로프가 전부 다 이렇게 밑에서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렇게 높아지는 그런 슬로프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현상이냐면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민족적인 가치보다는 세계 보편적인 가치를 선호하는 경향이 더 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나이가 많은 사람이건 나이가 적은 사람이건 젊은 사람이건 노인이건 연령, 모든 연령에 똑같이 이 슬로프가 똑같이 이렇게 작용이 되고 있어요. 의외로 아래로 이 그래프에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또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이건 낮은 사람이건 다 같이 적어도 스스로를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보다 세계적인 보편적인 가치를 따르는 경향이 더 높아지고 있어요. 아주 참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어디에 살건 간에 서울에 살건 부산에 살건 전라도에 살건 경상도에 살건 충청도에 살건 어디에 살건 모든 지역을 다 통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보다 진보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마찬가지로 세계 보편적인 가치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주 참 흥미로워요. 더 나아가서 수입을 갖고 한번 봐요. 수입이 적은 사람에서 많은 사람까지 해서 다 비교해 본 사람은 마찬가지로 이 슬로프가, 이 기울기가 비슷하게 다 같이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띄우고 있습니다. 저는 사회학을 한 사람으로서 이게 아주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상식과는 반대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진보적인 사람은 한결같이 민족주의자였으니까요.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죠? 식민지 시대에 우리가 정말 독립을 위해서 싸우는 이 사람이 얼마나 민족주의자입니까? 그러나 그들이 진보주의자입니다. 그 당시에. 그렇지 않습니까? 분단 시대에서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싸운다. 민족을 위해서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은 아무래도 민족주의적인 사람들입니다. 그 진보예요. 예. 또 우리의 어떤 자존심을 위해서 우리 주리를 잘 지키자. 우리의 민족 이익을 좀 고양시키자. 라고 했던 것이 사실은 우리한테 옳은 얘기 아니었습니까? 오랫동안. 지금도 틀린 얘기는 결코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진보를 대변하는 목소리였기 때문에 이 결과는 사뭇 다른 겁니다. 이 결과는 너무 뜻밖에도 스스로를 진보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민족 지상주의로 가는 것보다는 세계 보편적인 가치를 더 선호한다.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것도 모든 계층에, 모든 연령에, 모든 이 교육 수준에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사회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아주 명료하게 이 경향이 드러나는 자료를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게 우리의 현실인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요. 그만큼 우리 사회도 이제 막 지금 세계화가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앞으로 추구해야 될 이 변화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단순한 우리 민족끼리 어떤 민족주의적으로 뭉치는 것보다는 오히려 세계 보편적인 가치를 빨리 받아들여서 우리가 좀 계몽해야지 된다. 더 앞서 나가야 된다.
그렇죠. 보편적인 기준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지 된다. 또 IMF 위기를 거치면서 우리가 그걸 많이 경험한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됐던 것이 지금 따지고 보니까 이것이 환상이고 오류였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느끼는 겁니다. 그 전에는 그냥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가지고 부정부패가 있건 간에 회계가 얼마나 불투명한 간에 경제 성장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신념을 갖고 우리가 움직였는데 이런 IMF 위기가 딱 나오고 보니까 아 이런 정경유착, 부정부패 이것이 너무 국제적으로 후진 거였구나. 이런 체제에서는 더 이상 우리가 갈 수가 없는 거로구나. 이제는 정말 세계 보편적인 관행과 제도를 빨리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일반 시민들이 많이 하게 되고 더구나 또 젊은 세대들은 그런 국제적인 보편적인 가치를 더 빨리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건 그만큼 우리 사회가 빨리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상식을 좀 벗어나서 변하고 있어요. 이런 변화의 위에 지금 정치가 있고 정치도 이런 변화에 맞추어서 새롭게 지금 변화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운동이라든지 사회운동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굉장히 지금 중요한 어떤 그 변화가 의식상의 가치관상의 변화가 현재 우리 사회를 지금 강타하고 있다 막 그렇게 뭐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이제는 이미 제가 말씀드렸지만 단순한 힘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고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논쟁을 통해서 설득을 통해서 진보건 보수건 이제는 정말 이 중간에 있는 선의의 다수라고 할까 침묵하는 대중이라고 할까 이런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이제 머리를 써야지 되고 좋은 정책을 개발해야지 되고 좋은 논리를 개발해야지 되고 대화를 해야지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되는 그런 중요한 시기에 지금 돌입했어요.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는 이 세력을 넓혀가기가 점점 어려운 약간 까다로운 그러나 또 굉장히 중요한 질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계에 와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왕왕에 보면은 아직도 이 이념 논쟁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이렇게 쓸모가 없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직까지 우리 현실인 것도 또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좀 한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는 제가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념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모든 이념은 결국 그것이 그 이념이 발생된 그 사회의 구체적인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념이 등장합니다. 일반 민중들의 삶과 연관되고 그들의 어려움을 드러내고 이해해주고 그걸 더 고쳐나가기 위해서 이념이 필요한 거예요. 이념을 위한 이념은 이미 죽은 이념이 되는 겁니다. 이게 살아있는 이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이념이 되려고 하면은 민중의 생활에 닻을 내리고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서 정말 활발한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이념이 돼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왕왕에 보면은 하여튼 우리나라에 막 흑백 논쟁, 그쵸? 그냥 막 이념 간의 대립, 그것에서 수많은 사람이 뭐 고생을 당하고 한마디로 너는 빨갱이야 하면은 그냥 끝나고 너는 좌익이야 하면은 그걸로 끝내버리는 어떤 그런 참 정말 아주 슬픈 그런 시대를 우리가 갖춰왔고 아직도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운 상태는 아니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는 이게 지났다. 이념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좀 풍부한 우리의 삶과 연관되는 그런 구체성을 지니는 시대로 발전할 때가 되었다. 이걸 제가 좀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좀 보고 싶은데요. 광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는가. 그런 화두가 이제 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강의에서 살짝 언급했습니다만 제가 유길준 선생의 그 광복 개념을 다시 한번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할까 합니다. 유길준 선생은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조선 말기에 있는 정말 아주 위대한 학자였고 또 일본에 가서 많은 교육을 받고 서구의 문물을 받은 사람으로서 선각자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1907년에 평화 광복책이라고 하는 상당히 긴 상소문을 내서 당시 순종대왕한테 그것을 올렸습니다. 그것이 이제 지금 굉장히 중요한 화두고요. 또 그것이 광복을 이야기하는 당시의 중요한 어떤 그 소재, 이야기거리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유길준 씨는 당시 우리나라를 일종의 환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병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병든 사람이면 누군가가 병을 고쳐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유길주 씨는 당시의 머리에서 아직 그 대한제국이 멸망하지 않는 상태였으니까 그래도 일본에서 많은 영감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일본의 그 유명한 그 명치 유신을 그 뭐 뒷받쳐줬던 그리고 아주 그리고 이것을 서구화를 시키는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후쿠자와 유치키라고 하는 사람의 사숙을 받았고 그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길주 씨는 뭔가 우리나라가 아직도 국권이 있고 나라가 유지되고 있으니까 비록 환자이기는 하지만은 좀 일본의 도움을 받아서 일본과 더불어서 우리도 좀 부국 강병의 길을 가자. 그것이 일본이 우리한테 원하는 것이고 또 일본을 너무 불신하지 말고 우리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는 결국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니 이제라도 힘을 합쳐서 폐하께서 좀 앞장서서 이 나라를 부국 강병의 길로 좀 이끌어 주십시오. 그것이 평화를 만드는 길이고 광복을 하는 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요지에 그 상소문을 올렸어요. 지금 생각하면은 그럴듯한 얘기죠. 그렇죠? 사실 우리가 힘이 없어서 일본한테 먹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힘을 기르자 라고 하는 얘기는 그건 틀린 얘기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미 1907년 당시에서 보면은 일본은 이미 우리나라를 소나기에 넣기 위해서 집요하게 지금 공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후쿠자와 유치키 같은 사람은 선각자로서 그런 생각을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않았겠지만 일본의 많은 지식인들이 사실을 조선을 우리가 침공해서 먹어야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을 공공연하게 또 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 당시에 그런 걸 우리가 염두에 두면은 유길진 선생이 좀 너무 이렇게 좀 순진하지 않았느냐, 당시 상황을 너무 좀 간단하게 본 것이 아니냐, 너무 일본을 믿었던 것이 아니냐, 막 이런 것이 사후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큰 약점으로 뭐 등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아직 조국이 망하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로 갑시다 라고 자신의 평소의 신념을 갖고 이렇게 했던 것으로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과연 광복이 되고 있느냐? 부국강병이 광복의 길이냐? 우리가 식민지 시대에 있을 때는 독립이 필요하고 우리가 못 살 적에는 부국강병이 물론 광복의 길입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부국강병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광복의 길이 열리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첫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그것은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광복 창간호 1941년 2월 1일 날 창간호가 나왔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 겸 한국독립당 중앙집행위원장 김구 선생이 발표한 글이 있습니다. 아주 참 애절한 그런 글입니다. 그리고 또 조금 지나면은 한국 광복군 총사령관 이청천 씨의 이름으로 발표된 또 이 동포에게 보내는 고함이라고 하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이 후편을 보면은요, 광복의 임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혁명적 수단으로 원수 외적의 침탈 세력을 박멸하고, 뭐 그럴만한 얘기죠, 그죠? 예. 국토와 주권을 완전히 광복하고,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을 기초로 한 신민주공화국을 건설하며, 민주공화국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나오며, 국민 각자의 균등 생활을 확보하며, 바깥으로는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간의 평등을 실현하고, 나아가 세계 인류와 일가가 되어, 같은 가족이 되어, 공존 공영을 촉진함을 당면 목표로 한다. 라고 해서 광복의 어떤 목표를 이렇게 지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은 많이 지났습니다. 이제 일본 우리가 독립은 됐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런 정신의 입각에서 볼 때 광복을 하고 있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또 던져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세계 평화에 과연 우리가 어느 정도 공헌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과 함께 김구 선생이 가졌었던 그 원대한 이상을 우리가 현실 안에서 어느 정도 실천에 옮기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평가는 각자가 하도록 합시다.
이것은.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민주화에서 굉장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쉽게 해결하기는 어렵지만은 하여튼 빈부격차가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른바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어요.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갖게 되고 어려운 위치에 있는 사람은 더 어려워지는 경향이 현재 농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본다면 세계화의 불가피한 추세일 수도 있어요. 세계화가 모든 걸 이게 뭐 이게 쥐어짜니까요. 그래가지고 뭐 전부 다 이제 뭐 재구조화를 요구하게 되고 긴축을 요구하게 되고 실업을 많이 만들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빈부격차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상당히 보편적인 현상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도 어김없이 지금 빈부격차가 늘어나고 있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성공하려고 하면은 이런 빈부격차를 가급적이면 줄여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또 민주주의를 할 명분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 이 빈부격차를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 민주주의가 많이 진척되고 있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인 과제는 지금 이렇게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아, 큰 문제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게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는 그동안에 빠른 속도로 빨리빨리 성장하기 위해서 막 열심히 노력한 결과이기도 하지만은 외화 내빈이라고 할까요? 속이 자꾸 이게 텅 비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생기게 돼요. 대형 화재 사건이 많이 생기는가 하면은 옛날에 보면은 성수대교도 무너지고 삼풍 백화점도 무너지고 건물들이 막 벼락치기로 올리니까 이 내실이 부실하니까 이게 언제 이게 무너질지 모르는 부실 건축이 그냥 도시 전체에 많이 산재하게 되고요. 뭐든지 어떻게든 빨리 성공해야지 되니까 하여튼 부실화 현상이 많아져서 식품 오염도 너무너무 많고 우리가 과연 어떤 먹을거리를 채워할 거냐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간단치 않아요. 이게 신경이 많이 쓰이는 문제가 됐습니다. 과연 우리가 얼마나 우리 생활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것이냐. 과연 얼마나 안심하고 우리가 먹을거리를 취할 수 있으며 우리 물을 얼마나 믿을 수 있으며 모든 형태의 범죄나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운 것인가. 언제 대형 화재가 났을 때 우리 동네에서 만약 대형 화재가 났을 때 이게 엄청난 참사를 불러오지 않을까. 조그마한 골목길에 차들은 차 있고 소방차가 들어왔을 때 과연 우리 어떻게 할 것이냐. 대형 화재, 사고, 여러 위험들이 우리 생활 저변에 지금 깔려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험이 가득 차 있어요. 빠른 속도로 엄청나게 발전해서 막 자동차는 늘어나고 고층 빌딩은 늘어나고 외국여행 많이 다니고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는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그런 요소들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많이 만들어졌고 이것이 우리가 거둔 근대화의 어떤 결과, 의도치 않았지만 대단히 문제가 되는 어떤 결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숨길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은 도대체 이 민주주의가 무엇을 위한 민주주의인가? 소수의 정치가들을 위한 민주주의가 아니고 이게 국민 대중과 더불어서 가는 민주주의가 되어야 된다고 하면은 많은 국민이 참여하는 것도 좋지만 이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를 과연 어떻게 막을 것이며 국민 대중의 삶을 안전을 삶의 질을 우리가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이며 이런 문제야말로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절실히 물어야지 되고 거기에 대한 좋은 해답을 우리가 얻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민주주의가 토착화가 되고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냥 이게 소수의 권력자를 위해서 누가 권력을 잡느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이런 참 이런 어떤 현상에 국민들이 현혹이 돼서 움직이는 것은 이건 정말 이건 잘못된 방식이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입장에서 우리의 삶의 질이 우리의 복지가 우리의 어떤 기회가 권위가 어떻게 증진되고 있는 거냐 민주주의와 더불어서 이걸 우리가 확인해주고 그것을 하도록 요구하고 막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제도 이것이 이제 민주주의다 그렇게 봐야지 되겠죠.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떤 그 어떤 우리 나름대로의 중심적인 그렇죠? 뭐 이론이나 철학이나 지도력이나 이게 있느냐 하고 우리가 물어야지 돼요. 많은 발전이 이룩됐지만 아직도 우리는 그게 지금 결핍되어져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가 서로 팽팽히 지금 이렇게 균형을 이루어서 경쟁을 하고 있는 시대인데
나는 진보고 너는 보수다 해서 그냥 진보는 보수를 시시껑껑 공격하고 보수는 또 진보를 향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갖고 공격하면서 서로 흠집내기나 하고 이런 소모적인 경쟁을 해야 만들 만큼 우리는 지금 한가로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이 문제를 갖고 이제 정치도 새롭게 돼야지 되고 우리 시민들도 다시 깨어나고 그래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념을 이념의 시대가 아니고 국민의 생활에 직결되는 그런 의미에서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구체성이 있는 우리의 얼이 담겨져 있는 그런 어떤 이념을 개발하고 그것과 더불어서 국민과 대화하는 그런 시대로 우리는 가야 될 겁니다.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의 해답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우리한테는 민본주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민본주의는 왕이 백성을 약간 좀 불쌍히 여겨서 백성의 의견을 듣고 백성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그런 소극적인 형태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위민 정치였으니까요. 민중이 직접 참여하는 그런 건 아니었었어요. 그러나 그건 옛날 얘기고요. 이제는 민주주의가 번창하고 있는 시대인 만큼 이런 민주주의의 틀을 기본에 전제하고 그 민주주의의 내실을, 그 결과를, 그 실체적인 그 내용을 말이죠. 그건 어떻게 채울 거냐라고 했을 때 누구보다도 민본으로 돌아가자. 민생을 챙기고 민의 부, 민부를 우리가 강조하고 그리고 민권을 우리가 강조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소수의 권력자나 지배자가 아니라 바로 민중, 우리 국민 그 삶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경쟁을 하자. 누가 더 앞서가는 거지? 당신이 진보라고 한다고 하면 그 면에서 왜 진보며 어떤 걸 국민한테 약속할 수 있느냐, 뭘 할 수 있느냐를 얘기하고 당신이 만약에 보수라고 한다면 당신이 어떤 점에서 보수이고 이런 국민의 삶과 연관해서 당신이 뭘 할 거요? 하고 요구해서 거기에 대해서 좋은 대답을 놓고 경쟁을 하는 체제가 된다면은 진보면 어떻고 보수면 어떻냐 말이에요. 그렇죠? 저는 사실 보수보다는 진보를 선호합니다. 그러나 진보를 위한 진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낡은 시대의 유물이에요. 우리는 그걸 떠나야지 됩니다. 진보라고 하는 이념이 서구에서 들어와서 서구적인 사상을 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형태의 진보는 지나가야지 됩니다. 네. 김구 선생이 발표했었던 아까 얘기했던 그 독립 창간호에 내놓은 걸 보면은 우리는 1941년 얘기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중심 이론이 개발되어져 있지 않다. 혹자는 좌로, 혹자는 우로 막 방황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고 혹자는 외국에서 들어온 사상을 조금 더 가감 없이 우리 사회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한심스러운 일이며 또 혹자는 우리 내부의 사정이 중요하다고 해서 세계 보편적인 경향에 눈담고 있는 이런 놀라울 만큼 이렇게 아집이 강한 완고주의라고 표현했어요. 이런 완고주의가 판을 치고 있으니 이게 어찌 될 일이냐. 우리한테 중심이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김구 선생도 아주 정말 아주 피를 토하는 그런 심정으로 토로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제 과연 광복 60주년이 됐는데 우리 국민을 통합시킬 수 있는 그런 좀 훌륭한 리더십을 창출할 수 있는 중심이론이 과연 있는가? 우리의 역사 안에서 좋은 걸 뽑아서 그걸 진보로 또는 보수로 새롭게 포장시키고 그래서 현대와 대화하는 그런 좀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개발하자. 그럴 때 하나의 화두는 바로 민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당면한 문제, 사회의 양극화를 우리가 어떻게 막을 것이며 국민 생활의 삶의 질과 또는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위험, 이 징후들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그걸 개선할 것이며 그래서 국민들에게 좀 더 편안한 삶, 좀 더 여유 있는 삶의 질을 누리는 그런 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가지고 서로 경쟁하는 어떤 시대로 진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광복 60년 우리가 처해져 있는 현실이면서 또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중요한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지금도 어려움이 있지만은 이 시대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갈 거라고 봐요. 우리 민족이 그렇게 악은 민족이 아니고 우리의 지도자들 또 시간이 좀 걸리지만 타성에 젖어 있으니까 그렇게 악은 지도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이 광복 60년을 기해서 그런 큰 변화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날 것이고 또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겠고 이미 우리 사회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